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 집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 분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는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사흘 뒤 변호인과 동생, 증권사 직원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가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회의에서 사모펀드 차명 투자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됐던 윤모 씨가 당시 재판에서 줄곧 결백을 주장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사용하는 동물 구충제가 최근 말기암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지금 다 품절 상태예요. 이런 틈을 노려서 수십 배 폭리를 취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난주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 대한민국을 통합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는 요구가 많았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입을 열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 긍정적인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첫 소식 유승진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대한민국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마주치면 서로 삿대질과 고함을 칩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지명 이후 두 달째 이어지고 있는 국론 양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화문 서초동 집회를 정치적 의사표시 정도로 해석한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대립의 골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했지만 통합의 메시지를 예상했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라며 서초동 집회에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화문 집회가 요구한 조국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봉합되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지만 결국 국민의 뜻은 서초동 집회에서 주장한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모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합니다. 검찰에게는 법무부와의 협력을, 야당에게는 장외투쟁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국 장관 거취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 장관은 자리를 지킬 거란 의미로 풀이돼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의 부실한 상황인식이 절망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뜻을 대통령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입니다.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아닌 조국 파면이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간 것은 대통령이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의 부실한 상황인식이 절망스럽다고 했습니다. 조국 장관 때문에 나라가 파탄 직전인데 나 홀로 한가한 대통령입니다. 대립과 분열의 원흉이 자신이었음을 모르는 것입니까? 또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법안을 처리해달라며 혼란의 책임을 정치권으로 돌리는 간악함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왜곡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검찰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철입니다. 정치권의 시각과는 별개로 조국 장관 일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초동으로 국민들의 시선은 모이고 있습니다. 핵심 수사 대상인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 내용입니다. 정 교수는 친동생과 증권사 직원을 만나 사모펀드 수사 대비 회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백승우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겨냥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 사흘 뒤인 지난 8월 30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사 사무실에 정 교수와 친동생 정모 씨, 증권사 직원 김모 씨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의 사모펀드 차명 투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검찰 조사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펀드 투자사인 WFM에서 받은 자문료와 동생 정 씨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에서 돈을 받은 게 블라인드 펀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조 장관은 정 교수가 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검찰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공소장에는 조국 민정수석 임명 이후 정경심 교수에게서 주식 처금 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투자 이후엔 코링크 자금 1억 5천만 원을 빼내 정 교수 남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줬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표창장은 위조한 것이 맞고 책임은 내가 지겠다.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에게 이런 전화를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당시 부부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했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6일 조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통하던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서 다급한 전화 지시를 받았다고 최근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정 교수가 지금 바로 내 노트북을 가지고 호텔로 와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차에 보관해두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들고 국회 앞 한 호텔에 묵고 있던 정 교수와 만났습니다. 김 씨는 당시 정 교수와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과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정 교수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은 맞으니 수긍하라면서 내가 책임지고 다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또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내가 긴급 체포될 수도 있다고 말한 내용도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한 정황도 털어놨습니다. 정 교수가 가방에 들어있던 휴대전화 공기계에 유심칩을 끼워 넣어 조 장관과 통화했다는 겁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차명 휴대전화 사용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유심칩도 바꾸신 적은 없습니까? 유심칩, 예. 휴대전화를... 실드 치시지 마시고... 제가 휴대전화를 바꿨다 안 바꿨다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아직 정 교수의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차명 통화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국정감사장도 조국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국정감사에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비위 무마 의혹이 다시 한번 나왔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지목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 기업에서 차량과 자녀 유학비 등을 받아 챙겼다는 투서가 청와대로 접수된 건 지난 2017년 8월입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 A씨는 비위 의혹을 보고서로 정리해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보고를 올린 지 한 달 뒤 돌연 조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원을 모아놓고 유재수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하며 분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검찰 국정감사에서 A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찰 무마 지시의 윗선으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의심했습니다.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지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유 전 국장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금융위를 사퇴해 이듬해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검찰이 당시 특감반원 전원을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를 마친 특감반원 진술 가운데 이인걸 특감반장이 분개하며 유재수 국장의 감찰 종료를 알렸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청와대에 근무했고 클럽 버닝썬 비호 의혹을 받아온 윤모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 사건은 조국 장관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국 장관과 어깨동무한 회식 사진이 공개돼 주목을 받은 윤모 총경. 검찰은 오늘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특수잉크업체 큐브스 전 대표 정모 씨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서울 수사경찰서에서 받은 수사가 무혐의 결론이 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대표가 윤 총경에게 건넨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사 무마를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본 겁니다.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는 훗날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운영사에서 투자를 받은 WFM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정 전 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전 대표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컨퍼런스장에 앉아있는 이 학생이 바로 나라고 주장하는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 서울대 인턴 활동을 진짜 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당 주광덕 의원은 동영상 속 학생이 조민 씨가 아니라는 제보가 있다며 검찰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저 여성이 조국 장관의 딸 맞습니까?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야당은 정경심 교수 측이 딸의 서울대 인턴 활동 증거라며 제시한 동영상 속 여성의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 여성 누군지 확인했습니까? 그 해당 동영상은 수사 과정에서 제가 확인한 바 있으나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진의 여성은 우리가 보기에 조국 딸이 아니다. 일단 얼굴이 다르다. 두 번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머리 스타일이 조국 딸 머리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다. 이런 제보를 지금 받았습니다.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지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이미 확보된 자료들에 대해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인터넷에서 서울대 인턴 공고를 보고 전화로 지원했다고 주장해왔지만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태껏 검사의 비리는 대검찰청이 감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검찰에서 뺏어서 법무부에 주겠다는 개혁안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검찰 제19 감싸기를 막기 위한 개혁안인데 이번에도 개혁 타이밍이 논란입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적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개혁 저항 세력을 기득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경고했던 해석입니다. 오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일선 검사들을 감찰할 권한을 검찰에서 법무부로 가져오는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 조사를 해서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가 징계 수위를 정하는 현재의 방식 대신 법무부가 감찰권까지 갖겠다는 겁니다. 인권 침해가 중대하다라거나 이런 몇 가지 중요한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무부가 반드시 필요적 감찰을 하고 법무부의 검찰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검찰의 수사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가 있죠. 검찰의 제19 감싸기 고리를 끊는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된 검사를 검찰로 돌려보낸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시점에 발표된 이번 개혁안이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현 상황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지식인들이 각각 뭐라고 외쳤는지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너무나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오늘 오전 토론회를 열고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출된 정권이 검찰 장악하는 식으로 개혁을 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외쳤던 촛불시위의 의미에도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바람직한 개혁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검찰 인사권을 제한해서 정권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는 문학인 1200여 명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지영, 양귀자, 안도현 씨 등 문학인들은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악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른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사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은 권력이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진 민심만큼이나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선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여야가 감정적으로 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을 향해 욕설까지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오늘 국감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초반부터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이 임명하고 이는 마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 하는 격.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검찰이 조국 낙마를 위해 수사에 나섰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의 낙마라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내사기관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그와 똑같은 절차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동료 의원을 향해 욕설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한 시간 만에 사과했습니다. 위원장 자격 있는가 이게? 검찰은 정 교수를 오늘 조사하진 않았습니다. 이번 주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할까요? 예, 데칼코마니입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퇴진이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냐를 두고
쫙 갈라진 광장 민심에 대해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전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오늘 발언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보죠. 예, 현실 부정입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두고 두 동강남 민심이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제 서초동 집회에 맞서서 보수 진영은 모레 다시 한번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장의 세대결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이게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1번은 현실 부정.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예, 유체 이탈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사태는 공정과 정의를 내건 정부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또 풀어야 할 사람도 대통령인 거죠. 그럼에도 이게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일방통행입니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언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난 2년 넘게 적폐를 청산한다며 검찰에 힘을 실어준 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장관을 수사하자 갑자기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의도겠죠. 그럼에도 국민의 뜻이 검찰개혁으로 모아졌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소개할 영상은 2014년 정윤의 문건 사건 때 영상입니다. 현재 여권은 그 사건을 최순실 사태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 찌라시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보고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야만의 시대입니다. 먼저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시죠. 범죄자 수사를 막는 사람들이 광장에서 인민재판 광장을 만들고 있는 미쳐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지금. 장제원 의원이 말하는 인민재판이라는 게 대체 뭘 말하는 거죠? 예,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여성 검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테러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조국 지지자들의 타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특수부 수사 대상인 조국 장관이 특수부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주장해서입니다. 금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서 이런 심경을 밝혔습니다. 비상식을 넘어서 초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진영끼리 타깃을 정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죠. 조국 장관은 지난 4월 페이스북에 현재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면서 과거 야만의 시대를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2019년 다시 야만의 시대가 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야만은 그만으로 정했습니다. 네, 야만은 그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 야랑이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의견은 달라도 서로 적을 져서는 안 될 텐데 조국 장관 논쟁이 또 떡볶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공개 비판했던 국대떡볶이 대표가 민노총 노조의 압박으로 가맹점을 잃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반박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치과병원 구내식당에 떡볶이, 순대 등 분식 메뉴가 추가된 건 지난달 16일부터입니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사인 A사가 프랜차이즈 업체인 국대떡볶이와 가맹계약을 맺어 병원 내 판매와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보름 만인 지난 2일 A사는 돌연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했습니다. 국대떡볶이 측은 민노총 소속 병원 노조의 외압 때문이라며 A사 간부와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서울대 민주당 주의자 그때 이름 쓰지 말라고 전화하다가 갑자기 국대 대표가 유명한 그 김상현 국대 떡볶이 대표가 최근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난한 게 화근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민노총은 정치 집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서울대 치과병원 노조 측은 이번 사안은 정치 논쟁이 아니라 위생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떡볶이나 이런 부분들을 병실로 그것도 영업사원이 배달하는 이 자체는 감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문제될 수 있겠다. 이에 대해 A사는 아직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한 건 아니라면서도 병원 측의 배달 중지 요청이 김 대표의 정치 성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과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떡볶이 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죠. 문재인 정부 첫해 국정원 특활비를 삭감했지만 이후 2년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정리한 부처별 특수활동비 현황입니다. 국정원은 전 정권의 특활비 유용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특활비 대신 안보비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산 규모는 2년 연속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93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첫 해에 300억 원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445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7,055억 원으로 더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2,000억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모범을 보이겠다며 특활비 삭감에 앞장선 청와대는 이후 추가 삭감 없이 특활비를 동결했습니다. 반면 국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 대부분 부처는 특활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적폐 대상으로 규정한 국정원 특활비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란 이유로 기밀사항이 유지되더라도 비공개 회의 때라도 그 특활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엄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특활비로 편성해온 만큼 다른 부처의 특활비와 개념 자체가 다르다면서 대내외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소식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윤 씨가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항소까지 했는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19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는 가족들에게 수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이 며칠씩 잠을 재우지 않아 허위 자백을 했단 겁니다. 그런데 윤 씨가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항소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자신은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에 연행된 뒤 혹독한 고문을 당해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단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증거자료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수사 과정과 1심 재판에서 윤 씨는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자백해왔다며 자백 경위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 씨는 감형을 받아 2009년 출소할 때까지 19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도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춘재의 진술과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경찰은 물론 형을 확정한 사법기관도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만약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죄 없는 사람이 옥살이를 한 거죠. 당시 수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 팩트맨에서 따져보도록 하고요. 먼저 정말 진범이 아닐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지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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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아
15살 소년이 살인범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전북 익산 약초 너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경찰의 고문에 허위자백을 했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으로 몰렸던 남성은 출소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범이 붙잡혀 범행을 자백하면서 누명을 벗은 겁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었습니다. 내 아니 변호사다 이제부터.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인 윤 씨가 재판 과정부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는 배척됐지만 이 주장이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관되는데 이 주장은 이춘재의 자백을 또 뒷받침하는 정황이 되어버린다 저는 생각합니다. 1988년 사건이 발생한 지 31년이 흘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재심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죽은 후 사후라 하더라도 이게 고문이나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당시 법원의 판단이 너무나 보수적이었고 반인권적이었습니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 윤 씨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심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솔직히 그거 미리 대사연습 시킨 거 아니야? 어? 지난 1988년 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은 최첨단 과학 수사를 거쳤다며 윤모 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는데요. 이 당시 수사기법 영화와는 다르게 정말 믿을 만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남겨진 8가닥의 채모에 주목했습니다. 이 채모를 원자로에 넣어서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검출되지 않는 이 티타늄 성분이 나오자 인근 공업사에 근무하는 50명의 채모를 검출했고 윤 씨를 범인으로 주목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나온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40% 편차 내에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별법, 지금도 범인을 특정하는 단서로 활용될까요? 분연소만 해가지고 어떤 누구다 이렇게는 절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 식별은 DNA로 정리가 된 거고요. 자, 99.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이는 DNA와는 달리 방사성 동위원소는 거주지나 환경에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군인지, 어디 살고 있는지 용의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8차 사건 당시엔 재판에서 증거로 쓰였지만 지금은 동의원소만으로 동일이라는 걸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8차 사건 당시 쓰인 수사기법, 용의자 한 명을 특정하는 데 활용하기엔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무려 4마리의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한 지금이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여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민 한 명이 뒤를 돌아보며 황급히 도망칩니다. 야생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난 겁니다. 단지 구석구석을 훑고 다니다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갑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접근해 큰 뜰채로 포획했지만 몸부림은 계속됩니다. 결국 함께 출동한 경찰이 실탄을 발사해 사살했습니다. 차가 없는 곳으로다가 멧돼지가 와가지고 그때 그냥 119 오픈하 그걸 해서 상의해서 망으로다가 세우고 바로 저희가 이렇게 총을 쏘고 이렇게. 네 마리 가운데 두 마리는 사살됐고 나머지 두 마리는 인근 도로에서 차와 부딪혀 죽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해운대에선 주택가로 내려온 멧돼지에 40대 남성이 어깨와 엉덩이를 다쳤습니다. 최근 3년간 멧돼지 포획 건수는 한 달 평균 280건. 그런데 특히 요맘때인 10월에는 1,500건이 넘고 11월에도 1,200건 이상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는 데다 짝짓기 시기라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렁이, 벌레 등의 고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왕성한 활동하는 시기라 부심 출현으로 자꾸 내려오고 있습니다. 멧돼지와 마주치면 갑자기 뛰거나 소리쳐서 자극하지 말고
나무나 바위 뒤로 침착하게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우입니다. 오늘 김진희 간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서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판매업자들을 고발합니다. 최근 동물 치료에 쓰이는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해당 성분이 들어있는 강아지 구충제의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해당 약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한 약국을 찾아서 문의해 봤는데요. 아니요, 없어요. 지금 다 품절 상태예요. 지금 예정 날짜가 떠있지를 않아요. 늘 재고가 있는 약이었는데 며칠 전부터 지금 많이들 찾고 계세요. 문제의 약품은 강아지나 고양이 구충제로 쓰이는 동물의약품인데 다른 약국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이 구충제 복용 후 3개월 만에 암이 완치됐다는 미국의 한 말기암 환자. 이 사례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국내에서도 그 약이 순식간에 팔려나간 겁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건데 어렵게 저희들이 한번 구해봤습니다. 애완동물 개랑 고양이에게만 사용할 것. 본 제품은 동물용 의약품이므로 사람에게 절대 사용하지 말 것.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과연 이게 사람에게 먹었을 때 무해한 건지 효과는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구충제의 펜벤다졸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2018년 국제 논문에 소개되기도 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검증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지금 펜벤다졸 자체가 사람의 임상실험에 의해서 효능이 있다고 나온 결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섭취를 했다가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들은 애타게 강아지 구충제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4개암 정도 되면 병원에서 항암이나 수술이나 아무것도 사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제가 뭐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국민 신문고에 제가 탄원을 해서라도 약수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폐암 4기로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 SNS를 통해 강아지 구충제 복용을 예고했습니다. 그가 복용을 결심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폐에서 간으로 전이됐고 뼈가 지금 상태가 좀 뼈를 전부 다 퍼진 상태고요. 다른 치료 방법이 없기에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게 도착을 하게 되면 저는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런 간절함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인데요. 구충제를 판매하겠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니 잠시 후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처음에는 10만 원에 내놨다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는 살 수가 없다고요. 10만 원 받고 와도 죄가 없지. 이미 포장이 뜯겨 있고 몇 알은 비어 있는 상태. 해당 구충제 20알의 판매 가격은 2, 3만 원대. 그런데 이 남성은 100만 원을 불렀습니다. 품귀와 폭리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식약처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제약회사에서 허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이제 허가라든지 아니면 심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아지 구충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입과 복용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일부 환자들은 강아지 구충제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약효와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안 그래도 사는 것이 팍팍한 우리 청년들, 화나게 하는 뉴스 하나씩 이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도입으로 버스기사가 부족해지자 전역한 군 운전병들로 3천 명 넘게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로 취업한 운전병 겨우 16명이었습니다. 이런 걸 탁상행정이라고 하죠. 김철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육군이 배포한 버스 운전기사 홍보 영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군 운전병의 버스회사 취업 지원 사업에 따라 장병들에게 버스기사 자격시험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지난해에 단 40명을 뽑는 데 그쳤고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하며 목표치를 3,200명까지 늘렸지만 실제 취업자는 16명이었습니다. 군 장병들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나이도 어리고 복학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다 보니까 이제 버스 회사보다는 다른 쪽으로 취업하는 게 20대 중반에 전역을 하자마자 버스 기사를 하라는 건 어불성설이 아닌가. 버스 회사들도 젊은이들의 버스 기사 지원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취업 연계 목표를 감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 대상을 좀 확대해가지고 사업 전반을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단순 목표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는 것은 좋은데 꼭 필요한 곳에 돈이 나가나 잘 살펴봐야겠죠. 8만 명에게 지원한 구직 지원금, 킥보드와 게임기를 사는 데 쓰였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검색해봤습니다. 지원금으로 태블릿 PC도 살 수 있다며 보고서 작성 요령까지 상세히 알려줍니다. 받은 지원금을 한 번에 30만 원 이상 사용한 청년들의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36만 원짜리 킥보드를 산 취업준비생은 스터디 카페와 집이 멀어 구매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가족들이 내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헤드폰을 샀다거나 더워서 공부를 할 수 없다며 에어컨을 구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구직활동과 연관성만 설명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넉 달간 3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쓴 3만 6천 명 가운데 취업 준비와 관련이 없는 곳에 지출한 이들이 5천 명, 13%에 달했습니다. 그 좀 더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부정 사용이 드러났으면은 저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는 게 맞다. 그나마 지금은 전용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돼 사용하는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현금을 직접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지원금을 쓴 곳조차 알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특히 청년들에게 와닿는 문제죠. 정부가 공공기관 안에서 일어난 갑질 사례 신고를 받았는데 부하 직원들을 그야말로 하인처럼 부려먹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8개월간 접수된 공공기관 내 갑질 신고는 435건에 이릅니다. 한국마사회의 한 지사장은 직원에게 이불 빨래를 시켰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상사가 직원들을 이삿짐센터처럼 활용했습니다. 돌아가면서 같이 그래도 이사할 때 같이 도와주면은 이사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손을 차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팀장이 부하 직원을 2년 동안 출퇴근 기사로 이용했습니다. 직원에게 세차를 맡기고 대리운전을 시키기도 합니다.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소장이 직원에게 본인 어머니의 축사 청소를 시켰습니다. 피해자들은 상사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장님의 집에 텃밭을 간다든가 텃밭을 내야 되는데 사람이 일손이 부족하다 네가 나 좀 도와줄래? 이러면은 대리운전 비슷한 부탁을 하셨던 적도 있었고 뭐 본인의 신발이라든지 옷을 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던 걸 찾아와라.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침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갑질 신고를 했을 경우에 2차 피해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 개선에 정부가 빨리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신고된 갑질 대부분은 경고 처리에 그쳤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국가보훈처가 한국전쟁 영웅을 기리며 내놓은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용감하게 고지를 향해 뛰어가는 군인은 국군이 아니라 당시 우리의 적이었던 중공군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막바지, 정전 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수도고지. 국군은 6차례에 걸친 역습 끝에 수도고지를 탈환했는데 당시 경기관총 사수로 활약한 동해동 육군하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공하사를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하고 포스터와 달력으로 만들어 전국 학교와 관공서 등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린 사진은 어처구니 없게 적군인 중공군이었습니다. 보훈처는 외주업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사진은 서울 현충원이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수도고지 전투 관련 사진을 서울 현충원에서 확인하여 포스터에 사용하였지만 해당 사진이 국군의 사진이 아닌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허술한 검증으로 질타를 받은 곳은 또 있습니다. 지난 6월 이곳 전쟁기념관도 홍보물에 엉뚱한 사진을 썼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장제스 전 대만 총통이 광복군의 든든한 후원자였고 1953년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까지 받았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중화민국 국기가 아닌 중국의 오성문기를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진심으로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협상의 일환일까요? 스웨덴에서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평양으로 돌아가던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중국에서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전쟁에 준하는 단어인 끔찍한 사변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김명길 대사. 우리로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매우 욕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 당시 미국이 빈손으로 왔다며 강도 높게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용한 스웨덴의 2주 뒤 협상 재개에 대해서도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100일이 되도록 아무런 셈법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 두 주일 동안에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김 대사는 위협성 발언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어떤 끔찍한 사면이 차려질 수 있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 측에서 물어봅시다. 추후 회담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겁니다. 김명길 대사는 베이징 공항에서 곧바로 평양의 고려항공편을 탑승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좋은 논의를 했다고 반박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 협상을 염두에 두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부에선 북한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배트맨의 숙적 조커 영화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때문에 미국 경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황규락 특파원입니다. 배트맨 시리즈에서 희대의 악당으로 등장하는 조커. 그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개봉 첫 주 만에 국내에서 관객 수 22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국 극장가에서는 때아닌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미국 콜로라도의 한 영화관에서 배트맨 시리즈 영화를 보던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가 조커에 심취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The suspect who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said he was a joker and even colored his hair red. 이 때문에 일부 극장에서는요, 조커처럼 분장을 하거나 또는 복장을 입은 사람들은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극장 주변에 경찰 순찰이 강화된 것은 물론 미 육군과 FBI도 조커 상영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There's vibes inside the movie, but me is more of a take on myself on this. 영화 제작사 측은 조커를 영웅처럼 묘사하지 않았다며 성명까지 냈지만 영화를 둘러싼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국내에서는 LG와 키움의 준플레이오프가 한창입니다. 오늘 서울엔 비가 내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고척 돔구장은 열기로 달아올라 땀이 날 지경이라고 하네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지금 분위기 어떤가요?
네, 제가 서 있는 이곳 고척 스카이돔은 현재 양팀 팬들의 응원 열기로 폭군 달아올랐습니다. 아, 경기장 내부는 현재 온도가 25.2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바깥 기온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도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 현재 6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LG가 키움을 3-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쓰라린 패배를 당한 LG가 오늘은 초반부터 힘을 냈는데요. 이래 김현수가 적시타를 치면서 먼저 한 점을 냈습니다. 2-0으로 앞선 3회에는 유강남의 적시 2루타로 더 달아났는데요. 1차전에서 먼저 1승을 챙긴 키움은 아직까지는 타선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전 승리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확률은 무려 66.7%나 됩니다. 하지만 1차전 패배팀 역시 4차례나 시리즈를 뒤집은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재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늦가을로 건너뛰었나 싶으셨죠? 지금 서울의 기온 14도 선으로 무척이나 쌀쌀합니다. 내일도 오늘 못지않게 춥기 때문에 옷차림 든든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지만 찬바람이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한 자릿수로 출발하는데요. 서울은 8도까지 뚝 떨어지고 내륙 산간 지역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괌 북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하고 크게 세력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오키나와 동쪽 해상까지 올라올 텐데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혈압 관리도 중요합니다. 기온이 낮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되도록 야외 운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부터 물리학상을 포함해 노벨상 수상자가 연이어 발표됩니다. 올해엔 한국인 이름이 후보에도 없습니다. 최근 벌어진 논문 특혜 논란, 기초과학연구원의 비리, 젊은 학자들의 갈 길은 참 힘들어 보입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